아홉 번째 강의죠. 렉츠 넘버 나인. 아홉 번째 강의는 팔러시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뭐 간단한 얘기인데 내용은 긴데 요점은 간단합니다. 일단 픽스드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냥 랜덤하게 팔러시를 하나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한 다음에 해보는 거죠. 해봤어.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그대로 이것을 이제 A 대신에 policy of S잖아요. 어떤 이미 결정된 policy를 넣어서 해보는 거죠. 해봐서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서 원하는 optimal한 policy를 구한다는 건데 value iteration하고 뭐 다른 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go right라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무조건 하고. 그리고 이건 go forward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가까이 policy를 결정하게 되면 이런 형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go right를 하게 되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빠졌다가 또 가다가 또 빠지고 그러니까 빠지는데 왜 여기 이렇게 점수가 나오느냐는 것은 빠지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80%의 확률로 빠지게 되고 10%의 확률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게 되니까 여기서 또 빠지고 여기 왔으니까 또 빠지는데 또 10%의 확률로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되고 결국 계속하다 보면 이런 점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로 팔러시가 직진하는 팔러시를 하더라도 이것이 다 100에 가까운 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물론 디스카운트도 있지만은 가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값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팔러시 이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설정한 팔러시 어떤 픽스드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결정된 팔러시 파이의 어떤 유용성, 유틸리티를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팔러시들을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더라 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팔러시대로 해봤더니 처음에는 어디서든 간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팔러시 여기서는 어디서든 어느 셜이든 앞으로 가는 팔러시 팔러시대로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결과 값들이 나오고 그럼 서로 값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팔러시가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팔러시 이베리에이션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수식으로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팔러시를 바꿨을 때 어떤 팔러시의 어떤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 똑같은 얘기입니다. 팔러시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value로부터 팔러시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찾기 편한 것이 결국 이 Q 밸류입니다. Q 밸류에서 보면은 이 네 개의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값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값은 0.94죠. 따라서 위로 가고 여기서 제일 큰 값은 오른쪽 0.95 가는 거죠. 이게 팔러시 익스트랙션이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 빠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아규멘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가장 Q 값들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Q 값들 중에서 제일 큰 Q 값을 선택한다. 이것을 아규맥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Q 값이 줬으니까 아규맥스라고 한 거고 초점이 Q 값이 아니고 옮기가는 쉘의 value, value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는 그냥 맥스라고 하죠. 아규를 빼고 아규맥스라고 하는 것은 팔러시를 결정하기 위한 즉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그때의 Q 값들 간에 가장 높은 것을 고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맥스의 경우와 그죠? 근데 value iteration의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value iteration의 문제는 이걸 보면은 이 완전한 policy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횟수를 지나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할 때마다 보면은 value가 나올 때마다 보시면은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바뀌어요. 바뀌는 것이 한번 내보면은 지금 바뀐 게 있나요? 이게 바뀌었나요? 이게 바뀌었군요.
열 번째에 이 방향이 오른쪽으로 보던 것이 왼쪽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 한 번 더 하니까 왼쪽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value 값의 변화에 따라서 policy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열 번째에 결정된 policy가 이후 100번이 지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팔러시는 지금 10번, 9번에서 10번 넘어서는 순간 이게 바뀌었죠. 바뀐 것이 이제 100번을 하더라도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밸류는 계속 바뀌어요. 밸류는 조금씩 바뀌지만 팔러시는 굉장히 빨리 결정이 나죠. 그래서 팔러시를 우리가 옵티멀한 팔러시를 구하는 것이 밸류가 옵티멀한 것을 상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policy iteration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value iteration과 policy iteration의 경우, policy iteration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그렇죠? 상대적으로 빨리 우리가 optimal한 policy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밴디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팔러시를 구할 때 지금 이것이 보면은 이거 지금까지 MDP는 그러니까 확률과 그리고 그에 대한 리빙 그 뭐예요? 바로 코스트, 바로 그 리워드죠. 리빙 리워드를 바로 알 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래닝 계획을 세워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윈 상태에서 빨간색을 선택하게 되면은 25%의 확률로 제로. 그래서 이제 루즈가 되는 거죠. 상태가 되고 75%의 확률로 2달러를 받고 다시 윈 상태가 있는 경우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윈에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여기서는 따로 선택을 이제 만약에 파란색을 선택하게 되면은 100%의 확률로 1달러를 리워드, 리빙 리워드로 받게 되는 거죠. 루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하게 되면 1달러를 벌고 그리고 100% 윈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 빨간색을 선택, 빨간색 의사결정을 결정하게 되면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의 확률로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계속 루즈 상태를 유지하거나 75%의 확률로 2달러를 얻으면서 윈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그 윈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여기서 계속 파란색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션입니다. 빨간색이 하나의 액션이고 파란색이 하나의 액션. 윈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액션도 두 개. 루즈 상태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개. 어쨌거나 10원도 못 버는 경우가 되면은 루즈 상태가 되는 거죠. 윈 상태에서 루즈 상태가 되든가 루즈 상태에서 계속 루즈 상태가 되든가 이렇게 해서 MDP가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 100번을 당긴다고 했을 때 슬롯머신을 100번을 당긴다고 했을 때 기대되는 효용이 가장 큰가 즉 벌어들일 돈을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플랜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팔러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윈 상태에서는 무조건 하고 빨간색을 하자 루즈 상태에서는 무조건 하고 파란색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숫자들이 막 꼬여 있는데 뭐 어쨌거나 빨간색을 선택을 했을 때 100번을 당겼을 때 기대되는 값이 150, 파란색을 선택했을 때는 100, 무조건 하고 파란색만 선택을 하면은 파란색 액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100번을 시도했을 경우 100달러를 벌고 빨간색을 무조건 하고 빨간색을 선택하게 되면 150달러를 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플래닝을 세울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하고 빨간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조건 빨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계가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한 대입니다. 한 대의 기계인데 빨간색 정책을 쓰는 경우를 빨갛게 표현했고 파란색 정책만 쓰는 경우를 파랗게 쓴 표현을 했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교두로 하는 것은 표현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그죠? 빨간색 정책을 선택한 겁니다. 기기는 한 대라는 거. 그랬더니 처음에 2달러, 제로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결과 100번을 당겼으면 이 결과값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합쳐서
다 합치면은 150달러가 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확률을 모른다. 보상은 알겠는데 확률은 모르겠다. 뭐 어떤 경우 뭐 보상도 모를 수도 있죠. 둘 다 모른다. 뭐 하나는 알지, 확률은 알지만 보상금은 모른다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온라인 플래닝이라고 얘기하고, 조금 전에 어떤 상황을 다 아는 경우를 오프라인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레이 해보는 거죠. 딱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과 보상에 대한 우리의 추정, 이걸 샘플로 해서 그걸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정할 수가 있죠. 그 우리가 열심히 했던 베이즈, 나이브 베이즈 같은 거잖아요. 포스티어리어 프라버빌리티를 이용해서 프라이어 프라버빌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걸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러닝이죠. 이게 러닝이고, 그것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통해서 환경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환경이 나한테 어떤 뭐 보답을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확률과 어떤 코스트를 계산해내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exploration과 exploitation. exploration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 가보는 거죠. 뭐가 있을까? exploitation은 어디 가면 감나무가 있어. 거기 가서 감을 따야지. 그러니까 감나무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산에 감나무가 있어요. 지리산 가면은 산에 감나무들이 산재해 있는, 그리고 주인 없는 감나무들이 있어요. 옛날에 원래 감나무는 집에서 기르는데 옛날에 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집이 없어진 그런 동네가 많아요. 6.25 때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그 마을이 사라져버리고 집들도 다 부서졌는데 감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리산에서 감나무의 감을 따라가는 거죠. 왜 따느냐 하니까 그걸로 곶감을 만들어요. 곶감. 곶감이라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난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산으로 가면은 감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 거기 가면은 감을 세 박스를 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수산에 가서 감을 세 박스를 따가지고 오자. 그게 exploration입니다. exploitation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산에 가서 감나무를 따러 감을 따기 위해서 저 산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안 가본 산에는 가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밖에 없는데 그 3일 동안을 내가 알고 있는 산에 가서 안전하게 세 박스의 감을 따가지고 올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산에 한번 가서 대박을 노려볼 것인가? 그게 exploration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 리그레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 것, 내가 원했던 것과 실제로 결과로 주어진 것 간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리그레시입니다. 샘플링은 반복해서 어떤 행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산에도 가보고, 이 산도 가보고, 앞산도 가보고, 뒷산도 가보고, 지리산에 산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수백 개를 다 가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집어서 저 산을 가보자 하고 있는 것이 샘플링이 됩니다. difficulty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MDP,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수집한 정보로부터 어떤 플랜을 세우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면 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다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할 reinforcement learning 제 이게 아홉 번째인가? 강의죠. 그에 대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별도 에피소드로서 한두 꼭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